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식탐 도련변이를 진짜 너프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제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나쁘지 않죠? 꽤나 벌써 두 마리 임피라비 빌드업 너무 좋습니다. 3-2에 세나 2성에 임피라비가 들어가면서 피관리는 확실히 보장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4연승을 달리고 타격대 쪽으로 덱을 전환하기 위해서 타격대의 상징까지 만들어주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판의 도련변이가 식탐 도련변이였거든요. 2판의 식탐 도련변이만 무려 거의 6명 정도가 됩니다. 6명 정도, 8명 중에 6명, 저 빼고 6명이 하고 있단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 8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9렙 상황이죠. 8레벨인데 50원 유지하고 있다? 그냥 9렙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9렙을 가면 어차피 5코짜린 잘 뜨니까 품격있는 쇼핑보다는 천상의 축복 쪽을 먹어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판은 1등을 노린 것보다도 어차피 잘뜬 식탐이 1등을 하는 건 당연하니까 1등 말고 2-3등을 노려주면서 최대한 피관리를 하겠다는 플랜으로 진행된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둘 식탐 도련변이들이 타이사를 찾기 시작하면서 계속 연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맞을 수 없다, 요건 피관리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레벨업하고 조금만 돌려볼게요. 일단 여기 리롤에서 제가 노려줬던 거는 6타격대에 강화술사 도배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9렙 리롤을 계속 했는데 징크스 페어는 커녕 11호 2성도 안 붙고 이렐리아도 단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계 태엽 11호를 먹고 자석 제거기로 빼주면서 템을 넣어주면은 오리아나 강화술사 섞으면서 시계 태엽 이쁘게 섞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뺏겨버리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집행자를 먹은 상황. 자, 이거 실코까지 팔고 돌려서 그냥 빠르게 피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1의 이성이 붙든 이렐리아 한 마리가 나오든 징크스 이성이 붙든, 근데 드디어 징크스가 그냥 나와준 거예요. 자, 딴 사람들 덱 상황 볼게요. 식탐 도련변이 한 명, 애쉬, 요들, 식탐, 요들, 애쉬, 그리고 저 빼고 다 식탐 도련변입니다. 일단 11의 이성이 지금 떠준 거예요. 9레벨 진짜 빨리 갔고 30원 9렙 리롤 돌리고 계속 이어서 한 40원 정도 더 돌린 거예요. 근데 지금 떠준 거고 이렐리아도 단 한 마리도 안 떠줬습니다. 심지어 이렐리아 쓰는 사람 0명. 근데 9렙 리롤 때 한 마리도 안 준 거예요. 자, 일단 게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자는 쉬워요. 타이사 못 찾으신 분은 진짜 쉽습니다. 자, 이렐리아 드디어 떠줬고 이렇게 6타격대 3강화술사 섞어준 상태고요. 이제 실코까지 내리고 강화술사까지 넣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리아나 같은 거. 자, 그리고 오리아나가 나왔지만 일단 실코 한 번 더 써보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자, 이번 상대. 와, 도련변이가 몇 개야. 자, 제이스 이성의 도련변이, 징크스 이성의 도련변이, 그리고 카이사, 심지어 밤의 끝자락 두 마리. 요걸 어떻게 이기죠? 자, 일단 여기한테 지는 건 인정. 여긴 너무 잘 찍긴 했습니다. 여기한테 지는 거 인정. 자, 그리고 오리아나까지 넣어준 상태고 여기도 너무 잘 찍었어요. 대천사 대천사 도련변이 비코르 2성 카이사 2성의 총검 모렐로 밤의 끝자락. 여기한테도 못 이기죠. 여기 못 이기는 것도 인정. 자, 여기는 8레벨의 카이사 2성을 찍으신 분입니다. 카이사 보건 오모그 밤의 끝자락. 자, 여긴 그나마 좀 잘 비비긴 했죠? 좀 잘 비볐습니다. 좋아요. 자, 안 죽죠 일단. 자, 여기 상대 여기도 카이사가 2성이네요. 자, 상대는 밤의 끝자락 대천사 스태틱 카이사 2성이고요. 근데 놀라운 점, 여긴 이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카이사가 총 10마리가 빠졌다는 사실. 10마리가 끝인데 5코짜리는 10마리가 그냥 빠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8레벨에 이성 찍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만난 대천사 빅토르 이성 돌연변이. 그냥 쟤한테 스킬 맞으면은 다 죽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클론이라, 클론 빅토르는 약했지만, 클론 카이사는 강했다. 자, 1등. 돌연변이. 카이사 이성. 자, 2등. 돌연변이. 카이사 이성. 3등. 돌연변이. 카이사. 그리고 6등이 제가 간신히 이긴 돌연변이고, 7등이 카이사 못 찾은 말자로 마무리된 돌연변이. 진짜 억울하네요.